안녕하세요. 한국의 문화유산 소개 채널 디그닥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보물 서울 대원가사비의 원각사 폐사 이후의 모습을 쫓아보겠습니다. 왕실 사원으로서 원각사의 영문부 잠시 연산군 11년 음악과 무용을 담당하는 관청인 장학원의 이전과 중종 9년 원각사의 목재들을 다른 곳에 쓰게 하여 원각사의 법 등은 완전히 꺼지게 됩니다. 원각사 경내에 있던 원각사비 역시 더 이상 그 존재가 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나 봅니다. 원각사는 폐사 이후 그토가 한성부 관하로 이용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한성부가 다시 떠나고 공토로 남은 원각사 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자였던 로엘은 미국 외교사절단 보빙사를 안내하는 외국인 서기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하며 한국 기행문을 작성합니다. 우리에게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유명한 문구를 남긴 장본인인데요. 바로 1886년에 발행된 초송 더 랜드 오브 더 모닝 캄입니다. 이 책에는 원각사지 10층석탑이 가옥들에 의해 둘러싸인 사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아 원각사터에는 이미 민가들이 빽빽하게 들어섰고 대원각사비 역시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이미 저 가옥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후기인 1830년에 유봉에 의해 편찬된 한성부의 모습과 역사를 기록한 부지인 한경지략관이 고적조에는 원각사구어 항목을 두어 원각사의 창건과 폐사 그리고 당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각사 옛터는 중부 경양방에 있다. 지금 단지 석탑과 괴 김수원의 기명만 있다. 석비에는 귀부가 있는데 지금은 여염지 뒤뜰에 들어가 있으므로 그 집주인에게 부탁해서 인도에 들어가 나올 때에는 꼭 비를 구경한 사람으로 하여금 거북의 콧구멍에 담배를 바치게 하였다. 비록 거북이 영험하다 하나 실상은 그 담배를 피우려 한 것이다. 이미 저술 당시에는 비석이 일반 가정집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구경 온 사람으로 하여금 귀두 콧구멍에 담배를 바치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이 스케치는 비숍 여사가 세계 여행을 하며 1894년 1월부터 1897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조선을 방문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적어 1898년 런던에서 발행한 코리아 앤 허 네이버즈 책에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석의 뒷면에 애들이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정말 귀부의 앞면은 집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비석 주변에는 난간석으로 보이는 부재들이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고 비석의 아랫부분에 물이 고여 지대석, 귀부의 꼬리끝, 발부분이 잠겨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진 역시 탑동이 파고다 공원으로 변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진 같습니다. 이 사진 역시 원각사비 주변에 지대가 낮아 물이 고여있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비 주변에 철조망 난간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었나 봅니다. 이후에 울타리를 다시 정비한 후에 사진 엽서를 보니 다시 아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나 봅니다. 이후 원각사비는 1934년 8월 27일 보물 제5호로 지정된 후 1963년 1월 21일자로 보물 제3호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왔습니다. 1974년과 1977년에 안내판 표석이 설치되고 1979년에는 비석 주변 바닥에 시공되었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전보를 깔아 바닥 공사를 하였으며 비석 주변 석축 정비와 보호책을 설치하였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 석탑의 보호가 건립 논의와 함께 비에 대한 보호가 건립도 논의되었습니다. 3호 지붕의 전통 한식 목조 건축 양식의 보호각은 1997년 8월에 공사가 착공하여 1998년 9월 7일에 완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보호각과 비석에 대한 보존 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비석은 세척, 균열부에 수지 충전 작업이 이루어졌고 보호각은 방향제 도포와 지붕 꼭대기의 절병통에 수지 충전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비석에 대한 정밀실측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각사비는 구조적인 변형은 없으나 돌의 겉표면이 조금씩 떨어지는 박락 갈라지는 균열, 돌 표면의 녹색과 흑색으로의 변색 등의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려시대 석비의 모습에서 벗어나
조선시대 석비의 대표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서울 대원각사비, 원각사지의 내력을 담고 있는 그 비석은 여전히 탑골 공원 한켠에 우뚝 서 있습니다. 비록 세월이 오래되어 글자를 통해 우리에게 직접 뜻하는 바를 전달해 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나마 여러 사람들이 원각사비가 어떤 문화재인지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대원각사비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뒤에 대원각사비 문을 전제해 놓겠습니다. 비문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디그닥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